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되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죠. 뭐 알파고로부터 시작해서 바둑을 이기는 인공지능, 뭐 스타크래프트를 이기는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보다는 어떠한 화제거리로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인공지능 기술은 어디 수준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좀더 널리 알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수식이나 그 자세한 것보다는 약간 결과 위주로, 그리고 뭐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GAN이라고 하는 생성에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먼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타일을 이 이미지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러한 식으로 생성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이런 것만 아니어고 뭐봄 사진, 여름 사진, 뭐 가을 사진, 뭐밤 사진, 낮 사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젠 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스타일 이젠 바꾼다고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 연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예시는 포르노 이젠 19금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인데, 브라질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9금 이미지가 검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B는 실패한 모델이고요. C, D는 성공을 한 건데, 이렇게 옷을 입혀줘가지고 유해의 이미지를 막아주겠다라는 연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뭐 되게 정부 차원이나 그런 거에서 실용성 있게 쓸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제너레이터, 이 하얀색 사람이 이제 돈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돈을 만들 때 경찰을 속여야 되잖아요. 경찰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하얀색은 이 돈을 무작정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것이 하얀색한테 돈이라는 진짜 돈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진짜 돈은 이렇게 생겼고, 뭐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뭐 여기에는 이러한 그림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알려주게 되면 얘가 그걸 인지하고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하얀색이 생성하는 모델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 돈이라는 건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경찰이라는 거는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것도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필요해요. 생성하는 모델, 구별하는 모델. 그래서 이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부르려고 하면은 이제 있는 모델이 GAN이라고 하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입니다. 얘가 제너레이터를 담당하고, 얘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구별자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이 어드버서리얼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의미인데, 뭐 기억을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두 가지 모델이 필요하고 우리는 애를 위해서 애가 필요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더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 하얀색의 목적은 검은색을 속이면서 제대로 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속이자 라는 게 목표가 되고, 검은색 폴리스에서 목적은 제대로 구별하자 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과 검은색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거죠. 서로가 속여야 되니까 서로가 잡아내고 속이고 이런 적대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드버서리라는 이제 이름이 붙는 거고요. 목표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면 이제 두개다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적이 더 오를 겁니다. 왜냐?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이제 아 내가 잘하니 너가 잘하니 이런 식으로 의욕도 불타오르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속이니 뭐 내가 더잘 잡니 이런 식의 경쟁 관계인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발전을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는 게 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의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제 예시 외에도 영구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냐? 간으로 생성한 데이터는 다시 사용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로서의 역할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항상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테크니컬한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생성을 다시 학습을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영구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로 가능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알고리즘은 DC간이라고 하는 2015년도에 나온 이제 영상인데요. 이 15년도에 나온 거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많죠. 여기 보면 조금 끄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 얼굴이긴 하지만 좀 이상한 느낌. 여기도 뭔가 이 배경이 하고 이 얼굴하고 좀 이질감이 있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 조금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2019년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완벽하게 가까운 얼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현재 상황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을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입히는 건데 얼굴 스타일을 입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얼굴 스타일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남자분을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최근에 뭐 재밌는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뭐 남자를 여자로 바꾼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재밌는 막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의 스타일로 바꾸는 연구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스타일 입히는 미술에서 스타일 입히는 건데 이 기본 이미지를 이렇게 고흐나 뭐 이렇게 피카소 같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스타일을 입혀봐서 이렇게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신기하죠. 뭐 어떤 내가 화가다. 그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 데쓸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예시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똑같이 보여주는 이제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제 이것보다 더 최신의 논문이거든요. 이건 16년도고 이건 15년도인데,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더잘 생성했냐 라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더 최신 논문이니까 더잘 만들어낸 건데 이게 어떤 면에서 더잘 만들어낸 거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애매하죠. 생성 모델의 어떤 맹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게더 좋은 모델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맹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윤곽을 가지고 이렇게 색채를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발의 어떤 윤곽만 보고 색깔을 입혀서 진짜 신발처럼 만들어주는 식으로 엣지를 쇼즈를 엣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다는 이제 연구의 이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제 누드 관련된 이제 실험인데 이 왼쪽에 해당하는 이제 오리지널 누드 영상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막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옷을 입히겠다는 거죠. 근데 약간 보시면 조금 완벽하게 이게 사진과 이렇게 화질이 안 맞아서 안 맞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입힌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막 와가주는 것만으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음성에서 쓰인 건데 음성과 동영상을 합친 거에서 쓰인 건데 사실 생성 모델이 이미지에서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언어에서도 쓰이고 이렇게 영상에서도 쓰이고 음성에서도 쓰이는데 오늘은 이제 이미지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음성에서도 쓰이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A group that's called on people around the world to attack innocent civilians. We are and we will keep. 보시면은 왼쪽이 진짜 영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님의 이제 영상에 이제 얼굴을 가져와서 음성을 똑같이 다른 사람이 읽은 어떤 텍스트를 똑같이 목소리로 입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짜 이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언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뭐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오늘 이거 보셨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진 모르겠지만 언어나 영상 언어 뭐 음성 다 모두 생성 모델들이 지금 활발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재밌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일반인들 많이